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는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해서,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한글이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라고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한글은 굉장히 과학적인 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한글은 자연의 소리를 발음을 할 수도 있는, 왜냐면 천지인, 이렇게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 이런 자연의 모습, 그리고 자음들은 우리 발음 기관, 이런 자연의 소리를 발음하는 원리랑 그러한 철학들을 가지고 만든 글자입니다. 수학처럼 어떠한 규칙이 있고 정확하기도 하고 약간 바둑판처럼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실용적인데 그 모든 것을 한글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 금방 말을 너무 잘해서 메모로 해놔야 되겠어요. 자,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실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이라면 기본적인 초등 교육을 마친 그런 사람이라면 한글을 깨우치는데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글이 얼마나 쉽고 합리적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쉽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특성들을 정확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훈민정음은 28글자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여기 28글자를 기본으로 했는데 17자는 자음, 11자는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읏,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읕, 피읍, 히읗까지 있는데 여기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가 더 있어요. 그쵸? 얘네들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훈민정음 때 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여기서도 지금 몸자 예 아래야 이거는 훈민정음 때 조선시대 때 있던 거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28글자가 아니라 지금 현대에는 그렇죠. 이거 네 개를 제외한 24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자음은 기본자, 저번에 다섯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뭐였어요? 네, 기음, 니음, 미음, 시읒, 이음. 이렇게 다섯 글자가 기본자라고 했죠. 이런 기본자들을 포함해서 자음을 우리가 닷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닷소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목구멍에서 숨이 나올 때그 숨이 발음 기관에 닿으면서 나는 소리라고 해서 닷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옛날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때 국어책이 두꺼운 게 있어요. 엄청 두꺼운데 국어 문법 책인데 이 두꺼운 것 중에 제일 첫 페이지가 이제 자음 모음 이거를 자모음을 설명이 돼 있어요. 이제 거기서 맨 앞에 닷소리가 있는데 아 내가 닷소리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 닷소리에 형광펜을 이렇게 끄어서 이제 사전에서 닷소리를 찾아서 아 닷소리가 자음을 뜻하는구나 라고 이거를 이제 옆에서 쓰고 있었는데 옆에서 공부하던 다른 언니가 보면서 쟤는 국어를 가르친다는 애가 어떻게 닷소리도 몰라? 라는 생각으로 이제 나랑 그때는 알지 못하던 사이였어. 그러면서 내 별명을 자기 친구들끼리 야 우리 도서관에 닷소리 있거든 이러면서 이제 닷소리라고 불렀던 거야. 그래서 약간
창피했던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여러분도 충분히 다쏘리가 뭔지 모를 거예요. 나도 중학교 때 선생님이 다쏘리가 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몰랐거든. 그래서 다쏘리라는 것은 자음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음은 뭐라고 할까? 네, 내가 저번에 몇 번을 이야기를 했죠. 모음은 혼자서 소리가 날수 있다고. 그래서 모음은 홀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목구멍에서 숨이 나올 때 발음 기관에 닿아서 닷소리라고 했으면, 얘는 목구멍에서 숨이 나올 때 발음 기관에 닿지 않고 홀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홀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으로 첫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한글의 특성 첫 번째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저번 시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음은 네,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고, 얘는 하늘은 해, 그리고 땅은 달과 같은 음성, 사람은 중성. 이래서 양성, 중성, 음성.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천지인의 자연의 이치를 담은 글자가 모음이 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특성을 한번 봅시다. 획을 더하고 합해서 만들었다.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쵸? 훈민정음은 모두 28글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5세기 훈민정음 기본 17자의 제자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제외한 이것들을 빼고 보면 획을 더했다는 거, 기본자, 기읍, 니음, 미음, 시읔, 디음 이거 중에서 획을 빨간색이 획을 더한 거죠. 획을 더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쵸? 이체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체자라는 것은 소리가 이, 다를 이거든요. 다르게 나는 것들을 이체자라고 합니다. 모양이 다른 글자인데, 체는, 모양이 다른 글자, 체가 형체, 뭐 이런 거할때 체라서, 그거, 이거랑 리을이랑 이거, 얘네 셋이 모양이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이렇게 해서 총 17글자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15세기 기본 모음자 11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도 얘 가운데 아래 하를 기본으로 해서 더해지기도 하고, 하나만 더해지기도 하고, 두 개가 더해지기도 하면서 합성이 되면서 이렇게 획을 더하고 합쳐서 만들었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문자이기 때문에 엄청 간결하고 배우기에도 쉽고 쓰기에도 편하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글자에서는 한 소리만 난다는 거예요. 원래 소리 나는 원리에 따라서 글자를 만든 것이 한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글자에서는 한 소리만 나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일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라는 소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가 맨 앞에 아버지 이렇게 와도 아로 소리가 나고, 뒤 중간에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놀아 라고 문장 끝에 와도 똑같이 아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영어를 한번 봅시다. 영어 A는 family 할때 에 소리가 나고, A가 에 소리가 나고, 여기 garden 할 때는 아 소리가 나게 됩니다. A가. 그쵸? water 할 때는 A가 나왔는데도 워 소리가 나게 되고, parents 할 때는 에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하나의 A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소리가 납니다. E도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저는 국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쉽게 A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말은 하나의 글자에서는 하나의 소리만 나게 되는 겁니다. 그쵸?
아가 맨 처음 오든 두 번째 오든 다른 어떤 모음이랑 만나든 말든 상관없이 아는 무조건 아라고 발음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음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와 글자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예를 보면 얘들은 예사소리라고 해요. 예사소리라는 거는 그냥 예사로 그냥 나는 소리를 의미하는데 얘네는 뭐 세거나 약하거나 이런 더 격하거나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얘를 조금 더 거세게 획을 더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거센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라고 할 거를 조금 더 거세게 크 이렇게 발음이 되고 드도 조금 더 거세게 하면 트이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얘들을 그대로 된소리로 만들 수 있어요. 된소리는 쌍의 받침이 되게 만드는 건데요. 끄, 뜨, 뿌, 쯔 이렇게 된소리가 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같은 기역끼리 한 세트, 디귿끼리 또한 세트, 비읍끼리 또한 세트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이 내는 소리도 또 짝을 이루어서 말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전 시간에 했죠. 보세요. 기역과 기역, 쌍기역은 어디서 나는 소리라고? 네, 어금니에서 나는 소리라고. 이렇게 짝지를 이루고 소리도 짝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한글의 특성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또, 첫 소리와 끝 소리를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말은 첫 소리에서 썼던 기역, 니은 이 자음들이 그대로 종성, 끝 소리에서 똑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몸도 그렇고, 각도 그렇고, 극도 그렇고, 응도 그렇고, 여기. 첫 소리에서 썼던 자음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앞이라는 단어가 있어. 우리 피읍이 충분히 첫 소리에 들어올 수 있는 단어잖아. 그러니까 더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않고 처음에 만들었던 14자 맞나? 28자인데 거기서 4개 안 쓰니까 28개에서 4개 안 쓰니까 14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는 모음이니까 13개인 건가? 잠시 헷갈리네요. 아, 네. 14자 맞네요. 이렇게 14자가 그대로 종성에 쓰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뭐 한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단어를 알려면 한참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14자 그리고 11자 이걸로 25글자로 그냥 계속 합쳐서 쓰면 되고 끊임없이 생산해 낼수 있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이에요. 모아서 쓴다는 거예요. 자, 모아서 쓰면 조금 더 글을 빨리 읽고 한눈에 해석할 수 있어요. 는 한글 이렇게 늘려서 쓰게 되면 읽는데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된다고 해요. 어디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 글자 늘려서 읽는 글자보다 한 군데 모아서 쓴게 2.5배를 빨리 읽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한자는 모아서 쓰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도 뭐 beautiful 재은, teacher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늘려 쓰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재은 쌤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쓰니까 조금 더 읽기 쉽다는 거죠. 얘를 우리 늘려서 써보자. 아, 름할때 얘도 안 되겠네. 름, 다운 재은 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너무 늘려서 쓰면 끊어 읽기도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여섯 가지 한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교과서를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원리가 지금 IT 시대가 돼서 조금 더 수월하게 쓰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래봤자 이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야. 10개 안에 이 자판을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엄청나게 신기한 거고, 교과서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키보드 자판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활동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심심하다. 아, 심심한데 뭐 하지? 싶은 친구들은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아니면 안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훈민정음 창제를 통해서 어떠한 특성이 있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오늘 수업도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